자, 오늘 하는 말씀 시편 92편 보십니다. 92편 1절. 90편 1절은 어찌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며 아침에는 주의 자애를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별줄 악기와 솔토리와 장중한 소리를 내는 앞으로 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자, 92편 디보셔널 한 것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이시보다도 실질적으로 주이시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용어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이요. 창세기 14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주이시 내신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14장을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셀렘 왕 그랬죠? 멜키세덱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키세덱. 셀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모든 민족들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가시 있다는 건 다 인정한다고. 그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이 주신의 주를 만들기 전에 그 부르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할란 때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러죠. 같은 아이디어. 지극히 높이 하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다음에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그 다음 20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다.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서 같은데 보면은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런 용어가 많이 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것이 이방인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했다. 그러나 그 자들 다 그 중에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뭔가 있다 이거지. 주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신다 그랬어. 눈감아 주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아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며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찬송가 보면 누구의 이름? 누구에 대한 것?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주의 이름. 여러분이 찬송가 보면 500 몇 장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이름. 즉 예수에 대한 것. 예수.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예수라지라.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주의 이름이에요. 조호바 세이브스. 예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는 이제 익스큐즈가 없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며 이것이 왜 좋으냐.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는 거 여러분 봤죠? 로마서 1장 인간이 왜 타락해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항상 주님께 왜 감사드리는 게 여러분 신상의 이로운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고 합당한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이그노한다. 내버려둔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그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발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나쁜 사람이냐 그렇다. 내가 왜 나쁜 사람이냐. 나는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자선사업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유럽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악한 자들인 줄 아는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가 착하대, 지가 의롭대.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악한 자들이야. 그 세상의 배교가 거기서 시작돼.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그 사람들 그게 캐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그 죄의 시작이 어디서 발달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치도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 안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았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하면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라. 다 그런다. 무신론자들, 하나님 모르고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도 우습다. 저 사람들은 주대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기독교인이 됐다. 멍청하다 이게 한마디로 소신없다 이게 의지할 게 없어서 하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라는 걸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세상을 산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꾸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릴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도다. 그래서 24절부터 32절까지 엄청난 그런 사악한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동성연애니 뭐 별거 다 하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인간들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패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탑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라.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주께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좋사오네. 좋다 이게. 왜? 안 하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하시라고. 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 내가 성도인가? 내가 감사를 드리는가? 24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가? 여러분 찬송가 펴봐요. 다 예수님, 그쵸? 다 예수님에 대한 부처에 대한 거 하나도 없다. 아, 모하메드에 대한 거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이 하나님 줄 아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 참. 불교의 부처 찬송하는 거 있어? 요새는 뭐 불교에서도 찬송가 만들고 뭐 한다 그러더라고. 뭘 만든지 모르지만. 남이야비타로 관세미 보살이야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약간 캐톨릭도 뭐 개신교처럼 막 드럼 갖다 놓고 막 난리들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 모슬렘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전체가 다 찬송가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 2절 아침에는 주의 자애를,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되. 아침에는 주의 자애를, 밤마다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의 자애. 주님의 자애가 없으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먼저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게 주님에게 자애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헬프가 필요해요. 그쵸? 여러분 그 날을 잘 마감하려면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자애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애먼지 눈 뜨자마자 주님, 주님의 자애를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밤에 이제 자기 직전에는 밤에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여러분 지켜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잘 코골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지켜준다니까. 주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마귀가 채가지? 마귀한테 당하지? 여러분이 정욕에 당하지?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이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편하게 잠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만 보면은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그 다음 3절에 열줄 악기와 솔토리와 장중한 소리를 내는 하프로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악기, 그 다음에 뭐예요? 윈드 그게 관악기라는 건? 현악기, 관악기는? 그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게 플룻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올린 하고 이런 것들, 그게 주님 찬양할 때 쓰여진다니까. 그래서 템블라드 애들은 처치 오브 크라이스 같은 데는 악기 쓰지 말라. 이거 악기 쓰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 무식한 사람 악기 쓰는 게 여기 있다. 영적인 노래와 시로 찬양하는 골로새 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시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 시편.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 이상한 교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딴 나라처럼 완전히 고고장 나이트클럽을 만든 다음에 마귀 노래로 완전히 도배를 해놓고, 어떤 교회에서는 완전히 그냥, 악기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그렇게 마귀가 다 양쪽에서 다 속여버린 거예요. 극단적,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마귀의 드럼 같은 거 필요 없고,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찬양할 때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트집지 않나. 그게 성경 몰라서 그래요. 4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손의 역사들로 인하여 기뻐 외치리이다. 오 주여, 주의 역사들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지요. 주의 생각들도 심히 깊으시나. 여러분이 뭐로 인해 기쁘요? 주님이 역사하신 걸 통하여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라. 마귀의 집에 당해가지고, 거짓 목사의 집에 당해가지고 종로를 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변화시켰어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봤을 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와서 늦은 나이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없는 LA 땅에 와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로 변화받는 생활을 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지옥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짓 목사들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그래서 저는 기쁜 거예요. 주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쁜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진리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매주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그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의 손의 역사로 인하여 기뻐 외치리라. 여러분도 외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기쁘게 주님을 주님의 하신 역사를 위해서 그 통해서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종의 노예 노릇하는 종 노릇하는 노예는 종교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랑 그렇지 않은 교회의 특색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성도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틀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지만 다른 교회에 가봐요. 그냥 뭔가 텐션이 있다. 그쵸?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 뭔가 잘못된 사역의 그 일부분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적을 받아도 여러분이 겸손하게 다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지적을 받아도.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지적받으면 아 텐션이 있어. 텐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일어난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되면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 아멘 해야 돼.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여러분 가봐야 분위기가 그냥 가식적이라 가식적.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가식적이면 안 돼요. 그냥 웃어도 스마일도 그냥 지연해서 스마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존 오스틴처럼 안에는 텐션을 꽉 차가지고 그냥 네? 그런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받았어도 뭔가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 자기의 그 will로 자기의 정용으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나온 사람.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텐션이 있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거예요. 릴렉스. 그게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 내주면 뭐가 텐션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저걸 잘못했지. 수긍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수긍 안 하는 거야. 저 목사가 왜 나에 대한 것만 왜 자꾸 얘기해? 꼭 나한테 꼭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텐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분위기, 교회 분위기.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걸 가지고 한번 다른 교회 가봐요. 다 미소 질 때 그냥 완전히 플라스틱 미소라. 안녕하세요.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어. 그거 다 꾸며낸 거야. 성령의 역사라고 마귀의 역사라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는 모든 게 자유로워요. 강압적으로 하면
그럼 우리가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하자. 모든 걸. 하지 못해서 그냥 인상 쓰는 사람. 그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정말 하나님의 스트롱한 말을 듣고 싶어서 나와야 된다. 그 스트롱한 말로 나를 완전히 깨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변화받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기대하고 나와야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소가 도살자에 끌려가는 식으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종교의 노예하는 그냥 할 수 없이 자기 의무 때문에 교회 나와가지고 그게 다른 점들이에요. 바이오빌리브라 가식적으로 하는 이름생활이야. 그 다음에 5절에 오 주여 주의 역사들이 어찌 그리 위대하신 주 주의 생각들도 심히 깊으시나이다. 주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의 역사. 우리 로마서 11장에 봅니다. 주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냐. 여기서 너희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너희가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 그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주의식을 믿었지.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십자가 사건 뒤에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쵸? 주의식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다. 이방인들이 이제 자비가 왔어. 그쵸?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야. 네? 31절에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그 이들이 주의시들이 믿지 아니한 주의시들이 복음을 거절했어. 그렇죠? 네, 이거 민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한 게 개인적으로 주의시들이 2000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민족적으로 대다수가 믿지 않는다.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너희가 이방인들의 자비를 통하여 이방인들이 자비를 얻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주의시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플랜을 짠 거예요. 미리 아심의 근거에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하면 자비를 줄까? 그 미리 아심에 한해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깊으냐. 그래서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이방인이나 주시든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그쵸? 첫 번째 주시들이 믿었다가 나중에 안 믿었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믿었어. 그래서 모두가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자비를 맛보게 하네.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 인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걸 알았겠어요? 그 주의식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게 우리한테 맞다는 걸 이방인들 어떻게 알겠어? 그게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며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오른쪽아 되었느냐. 그렇죠? 이렇게 깊은 부여 하나님의 생각은 근데 인간들은 그 깊이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주려고 그러는데도 이 이방인들이 안 받아들여. 이제는 이방인의 끝이라. 결국에는 주의시들이 그 자비를 받을 때가 온 것이 이방인들은 이제 배교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자비가 누구한테 가? 다시 주시한테 가.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이로. 그걸 어떻게 알아? 인간. 시편 92편 6절.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니. 그렇죠? 주님의 깊은 생각을 어떻게 알아? 주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 모른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꼭 그 시대 사람에게 중요한 6천 년 동안 모든 인간에게 줬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누구한테 준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찾아내야 돼.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 해당돼? 대항한 시대에 해당하는? 아니면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그걸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찾아내야 돼. 그걸 다 자기한테 줬다 그러면 지금 성현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에서 다 적용시키고 매튜 그 주석서도 그렇고 모든 주석서 여태까지 나온 것들 다 시편 이거 다 크리스찬한테 다 적어. 그게 답이 나오나 그게. 시편을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했죠? 한 구절에 어떤 것은 다윗에 대한 거, 어떤 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 어떤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 어떤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다 틀리잖아. 근데 그걸 다 크리스찬에 다 적용시키니까 결국에는 그 후세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스펄전 그 책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 이게 다 교회에 적용한 교회. 그 우둔하고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의 기쁨. 기쁘신 생각. 실제로 보면 악인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해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한다. 그렇잖아요. 바로 나오네요. 이게 시편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썼지만 지금 7절은 언제 얘기하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악인이 풀같이 돋아나고 모든 해악자들이 번성할 때 지금이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봐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교회 마지막 시대 그 다음에 대한란 바로 직전에 대한란 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다. 지금이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그쵸?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돈을 사랑하고 그쵸?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라고. 지금 딴 데가 아니에요. 지금 시편 91편에 말한 게 어느 때를 향한 거예요? 지금 2014년.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대할란으로 들어가고 재림이 오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 다음에 무정하고 하야하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패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지금 목사들이 이 짓들 하고 있다고. 에? 그 유병원에서부터 구원파 들부터 다 이 짓들 하고 있다. 지금 이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의 마지막 시대 지금 대환란 바로 직전의 사건들이라. 대할란에 들어가면 더 엄청난 일들이요. 그때는 적그리스도 왕국, 그때는 이제 인간이 못 볼 걸 다 보네. 지금 물고가 터졌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그쵸? 무슨 세미나니, 무슨 강연회니 엄청나게들 한다고. 어?
무슨 귀신놈들로 누르네 교회가. 네? 무슨 유광수 무슨 이명범 뭐 레마 우르르가 트레스티아 우르르가.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래요?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 항상 배워. 그러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그리고 맨날 기도원에나 올라가고 어? 이명범 쫓아다니 정영범 쫓아다니 이만희 쫓아다니 다 다녀봐. 그래봤자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스파냐서 보세요. 스파냐. 이제 이렇게 시작됐죠. 교회의 타락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되죠. 이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래?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께서 끝을 내는 대환란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일어나는 일들은 앞으로 온 그 사악한 시대가 대하란이라는 시대가 오는 것을 지금 물꼬를 튼 거야. 이제부터 시작된 거야. 스파냐서 3장 8절에 보면 이걸로 끝내는 거 주님께서. 오케이. 얘네들 그런 사악한 짓을 했어. 오케이. 주님이 어떻게 끝내나 봐요. 이렇게 끝내는 거야. 주님은 지금 이방민족들이 사악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이방민족들. 이방인의 그 충만함까지 받은 거야. 그 충만함이 뭐예요? 그게 죄의 충만함을 말하는 죄의 충만함. 끝을 내시는 날이. 스파냐 3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려.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쵸? 유엔이라는 게 생겼어. 왕국을 다 모았어.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 다 하나로 모아.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게 주님이 결심하신 건데 안 하겠어요? 주님이 결심까지 하셨는데 한다고. 시간 문제 이제. 얘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백성의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쵸? 히브리 언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돌아가가지고 그 대학 자기 학교에서 지금 히브리어 배우고 있다. 히브리인들이 주시들이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야. 그 하나님께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왜? 주야 그러면서 악인들이 풀처럼 노다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사는데 이제 앞으로 더 엄청난 사악한 짓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편 91편 7절. 요새는 뭐 얼마나 사악한 일들이 나와요? 우리가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일들. 7절. 악인이 풀같이 도단하고 모든 해악자들이 번성할 때 그들이 영원히 멸망한다. 근데 스파냐서 3장 8절에 그때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을 안 했어요.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대. 그쵸? 이제 앞으로 남은 거예요. 그걸 지금 10편 91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7절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진 거예요. 대환란 끝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거만 8절.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지극히 높으시나요? 그렇죠? 주님께서 항상 가장 높으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사탄에게 내줬죠. 사탄이 세상의 신이요. 그러나 그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아직도 주님이요. 주님은 시작과 끝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항상 지극히 높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스워. 다른 종교들을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신 분을 모르고 지내는 게 인간의
비참한 여러분의 전하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지금 대다수는 그분을 몰라요. 9절 5 주여 주의 원수들을 보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멸망할 것이며 제일이라 다 지금 아니라 모든 행악자들이 다 흩어지리이다. 아니 지금 행악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오늘 유병에 걸렸죠. 걸리기 전까지 얼마나 잘 살아 지금도 어떻게 빠져나올지 그 궁리하고 있을 거예요. 네? 요번에 아마 그걸 처리를 잘 못하면 아마 정부가 휘청을 쳐야 돼요. 사람들이 그 구원파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행악자들이 수룩하다. 지금 이 세상에 불을 추구하는 모든 그런 인간들은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구절에는 그런 자들이 다 흩어진다. 언제? 재림 때.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시대는.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나의 뿔을, 뿔은 파워를 얘기해. 여러분 뿔 열뿔 나오고 그러죠. 킹덤을 얘기할 때 파워를 받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어.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다윗 왕,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오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그냥 관심받고 있죠. 유대인들 비참하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업신 여기고 박해하고. 그러나 앞으로 그러지 않아요? 11절에 내 눈이 내 원수들을 위해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볼 것이며 내 귀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악인들에 대한 나의 열망을 들으리라. 앞으로 유대인들을 대항했던 모든 악인들은 다 끝난 하나님께서 멸처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 저 그리스도 사탄의 삶이지 모두 다 끝난 우리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금 일어났으면 이렇게 사악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벌써 끝났으면? 그러니까 예언이라 예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팜트리에 대해서 잘 알죠? 팜트리 한번 봐요. 얼마나 꼿꼿해요? 그 의인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요. 여러분 팜트리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팜트리는 특징이 매년 오래 있다가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이 의인은 오래 갈수록 열매를 번성 맺죠. 그렇죠? 의인들이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열매를 맺을 거라. 그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종려나무보다 높은데 이렇게 쫙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크라운, 면류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의인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도 마찬가지예요. 곧잖아요. 이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템플에서 사용했던 것이 템플에서도. 교리적으로 대한란 지나고 이거 천년왕국 때 13절에도 주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들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그 대화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그게 우리 의인들의 모습이죠. 네. 의인들은 어떠한 가뭄이 와도 살아남아요. 왜?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거 강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의인의 모습이 시편
1편 2절에만 그의 즐거움에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렇죠? 열매, 열매 맺음. 의인들은 열매를 맺음. 여러분이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열매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계절에 따라 열매 맺는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달린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갈라놔요. 악인들은 심판받아요. 언젠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죠?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와요. 이제 막차야, 막차. 이 막차 놓치면 그 자들은 완전히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 빨리 타라 그러는데 안 타고 있던 악인들이. 13절 주의 집에 숨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들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들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낼 것이 그거 예?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 여러분이 숨을 꼬까닥할 때까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죽음의 그 침대에서도 거기에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들이 기름지고 번성하여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내는 이유가 주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 나의 만세이시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첫 번째 생각, 여러분의 하세 첫 번째 부분이 돼.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요. 여러분이 그분을 첫째로 했을 때 여러분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꼴찌로가 있으면 여러분 안 풀려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자애를 구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고 주님 만날 것입니다.